기도 정지혁 장사 잘 잡았어요. 네. 허리삿발을 잘 잡아야 돼. 선수 엄청 쓴다. 돼지기. 어? 허리삿발을 놓으면 안 돼. 저렇게 쉽게 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체중을 보면은 정지혁 선수가 많기 때문에 네. 힘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민준 장사 선수 이제 패스를 끄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성현우 장사는 저 상황에서도 변칙 기술을 또 해요. 또 복잡합니다. 네. 아 맞아. 뭐 등책이라든지 고기치기. 네. 오, 그렇죠. 지금 성현우 선수가 경관을 어느 선수가 먼저 공격을 했어요? 네. 성현우 선수겠죠. 네, 먼저 조심히 끌었습니다. 않네요. 네, 비슷하게 들어갔다 해서. 호미거리. 지금. 성현우 선수. 당신다, 어우 당신다. 어머 그래.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아, 입니다. 지금 봤더니. 잘 잡았습니다. 지금 허리만 올라가죠. 아, 성현 선수 장사가 저기서 발목을 잘 잡더라고요. 발목도 알고 있네요. 성현이 잡히지 전까지는 잘 안 넘어져요. 또 성현 장사가. 성현 선수 잘 알고 있네요. 발목 잡는 네. 거를. 근데 저기서는 저렇게 저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땡겨서. 경기예요. 시작. 오금 땡겼습니다. 오금을 땡긴 너무 머리가 너무 듭니다 지금. 자, 아, 와, 예. 예. 성현 장사. 처음부터. 오, 마무리를 3-0으로 할지 마무리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돌리기가 당할 수 있다고. 오늘은 그러겠네요. 예, 우리가 녹음단 계기를 차돌리기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자, 이러면. 빨리 설날 장사했습니다. 두 번째 장사죠. 생애 두 번째. 예, 장사 다운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기능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연습입니다. 성현우 장사가 새벽 장사에 등극했다는 기분 선전 전하면서 저 사감쌤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팬분들한테 마스크 벗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스크 내리시면 너무 저희가 앞그릇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힘드신데 처음이라고 예. 어떻게 장사 두 번째지 않습니까? 네. 몇 년 만에 장사하셨죠? 저 올해 이제 18년도 설날 장사 이후에 네. 2년 만에 장사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좀 감회가 좀 새로운데 네. 일단 또 결승전에 또 같은 팀 소속 또 친구지 않습니까? 네, 또 네. 친구고 같이 맨날 연습하다가 또 결승전에 만나서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반반이었는데 또 막상 떠올라오니까 또 기분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합 올라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선수를 꼽자면? 힘들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결승에서 전민곤 선수가 서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상금이 얼마죠? 상금이 이번 시합 이제 리그전이라 해서 이제 1500입니다 1500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 이제 내년에 또 군대도 가야 되고 예.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네 군대 생활하면서 쓸 예정입니다.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도 용돈도 드리고. 네, 하고 또 팀에 또 선수들한테 또 이렇게 뒤에서 네, 스포츠들 고맙다고. 네, 회식도 해야 되고 또 민궁이한테 또 인사해야 되고. 네, 또. 네. 아, 또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에서 또 이우진 선수가 친구 절친이 세우라고 걸렸는데. 절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시죠. 그 이효진 선수는 저보다 눈이 더 작습니다. 서로 같은 말을 하네요. 네. 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부모님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보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사랑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아,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보고 계실 저희 가족분들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한다는 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데. 아, 부모님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아예 없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주시고, 네, 부상 조심하시고, 좋은 경기 항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태백금 이제 리그 시합 2차전, 이제 강원도 장사 실은데 2차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백급 끝났고 이제 앞으로 이제 90kg, 105kg 장사급 이렇게 하고 많으니까 더 좋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한테 항상 승승장구하시고 부담 조심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